자, 직선의 방정식 나오는데 여기 있는 이 직선의 방정식은요, 잘 들어, 중학교 2학년 내용에서 벗어난 게 하나도 없어요. 다시 다르게 얘기하면 중학교 2학년이 직선의 방정식을 지금 배웠다. 만약에 1차 함수 파트거든요. 1차 함수를 배웠다 하면 걔들한테 문제 풀리면 걔들 다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알겠니? 그러니까 내용이 어려운 게 없어요. 다시 얘기하는데 업그레이드 돼서 변형되는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내용은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되죠. 쌤, 저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하면서 1차 함수 다 까먹었는데 욕한 애들 있어요. 맞죠? 자, 그런 애들 때문에 내가 다시 해주긴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보라고. 자, 일반적인, 자, 집중하자 이제. 중요한 거야. 너가 앞으로 직선 못 구하면 고등학교 수학 다 접어야 되거든요. 자, y는 ax 플러스 b라고 중2 때 배웠어요. 중2 때 ax 플러스 b라고 배우고 그때 여기 나오는 이 a 값을 우리는 기울기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얘를 보고 우리는 y절편이라고 배웠죠. 자, 이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냐 라고 하면 x의 변화량,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또는 y의 변화량 이라고도 합니다. 맞죠? 그리고 x에 역넣어서 나오는 이 b값을 보고 우리는 y절편, 그리고 y에 역넣어서 구할 수 있는 y에 역넣어서 나오는 x값 마이너스 a분의 b를 보고 우리는 x절편이라고 불렀어요. 당연히 기억은 안 나겠죠. 자, 일단 기울기, y절편, x절편만 알면 되는데 거기에서 약간의 변형된 건 나올 수 있겠죠. 자, 요 내용이고 이거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그릴 수도 있어야 되고. 알겠니? 자, 일단 봅시다. 문제에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기울기와 y절편이 주어지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차이라면 얘는 1차 함수라고 배웠던 거고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지금 맞죠? 내용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일단 y는 mx 플러스 n으로 나오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건 ax 플러스 b였고 그때 이제 우리가 풀다 보니까 a와 b가 함수들의 개수였잖아. 우리 중3 때 2차 함수 보면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했잖아. 맞지? 그래서 그게 개수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 1차 함수 할 때는 ab로 나온 건데 맞죠? 직선의 방식에는 다른 숫자들의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아, 문자를 바꿔놨습니다. 기울기를 m이라 하고 y절편을 n이라고 합니다 라고 돼 있고 일반적인 앞으로 배우는 직선의 방식 그러니까 1차 함수의 형태에서는 무조건 기울기를 m으로 표시를 합니다. 알겠죠? 앞으로는. 자, 그래서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하나만 봅시다. 이게요, 이게 별거 아닌 건데 애들이 모르는 애들이 많아요. y는 2x 플러스 4가 있어. 지금 이거 나 직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저 앞에 평면상에 그래프 그릴 수 있다. 손 들어봐. y는 2x 플러스 4, 난 기울기가 2이고 y절편이 4인 그래프 그릴 수 있다. 어, 손가락 하나 들어봐. 표시하게 알게. 나 안다. 모른다 한 거 나왔잖아. 하나 둘 셋 넷. 자, 지금 한 반 정도 알고 반 정도 모르죠. 맞지? 봅시다. 기울기가 양수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중학교 2학년 걸로 설명하는 거야. 기울기가 양수면 방향은요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기울기가 양수면 직선은 이렇게 나와요. 항상 모든 함수는요 오른쪽으로 그립니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모든 함수는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그려요. 왜냐하면 x값이 커질 때라고 얘기하거든. 수직선상에서 x가 크면 오른쪽으로 가죠. 왼쪽으로 가면 작아지는 거고. 일반적인 거는 문제에서 x가 증가할 때라고 많이 물어요. 그래서 x가 증가할 때 y값이 증가하는 이러한 그래프입니다. 왜? 얘가 플러스일 때 얘가 플러스 돼야지만 전체가 플러스가 되겠죠. 맞지? x가 증가할 때 y값이 감소하면 내려가는 감소예요. 이런 함수. 알겠니? 자, 그러면 기울기가 2라는 말은 x가 1만큼 변할 때 y는 2만큼 변합니다. 거든요 지금. 알겠니? 자, 그래서 2x 플러스 4라는 그래프가 있으면 일단 y절편 4라는 점을 지나고요. 맞죠? 4라는 점을 지나면서 직선이 이렇게 꺼집니다. 왜냐? 양수거든. 맞지?
자, 그리고 X편 어떻게 구하냐? Y 0 집어넣으면 돼요. Y 0 집어넣으면 X편 어떻게 구해요? 마이너스 2 넣어줘, 이거. 마이너스 A분의 B. 우리 인수분해할 때 이런 거 했잖아. EX 마이너스 1. 이거 0대락 하면 X는 뭐 집어넣어? 2분의 1 집어넣죠? 똑같은 게 했습니다. EX 플러스 4가 0대락 하면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 요렇게 그래프 그리면 되죠. XL편하고 YZ편만 알면 그래프 그리기 쉽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일단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이 문제를 제대로 풀려면 당연히 방정식이라서 그래프 없이도 문제 풀 거 많긴 한데 일단은 모든 함수는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일단 그 다음 요게 중요한 겁니다. 자, 요거 봅시다. 요거 어떠한 특이한 지점, 움직이지 않는 점입니다. 자, 여기 말은 없네요. 정점이라고 그래요. 잘 봐. 우리 앞에서 항등식이라는 걸 배웠어. 자, 보세요. Y는 MX 플러스 M 플러스 N 이라고 나와요. 자, 이런 직선이 있겠죠. 직선의 방식을 내가 적어놨어요. 맞죠? 이 직선이요, 몰라도 무조건 하나의 점은 지납니다. 자, 이 직선은요, 잘 들어, 이 직선은 무조건 하나의 점은 지나게 돼요. 그 점을 우리는 정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봐봐 어떻게 되는지. 내가 요거는 숫자로 적어 놓을게요. 잠깐. 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봐봐, 어차피 얘는요 m으로 묶어줍니다. m으로 묶어주면 x 플러스 1 되죠. 맞지? 그리고 뒤에 더하기를 하고 y 이렇게 나오죠. 자, M은 기울기야. 기울기라는 말은 이 직선이 기울어져 있는 정도를 기울기라고 합니다. 맞죠? 맞지? 자, 이 기울기와 관계없이 M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어요. 자, 우리 항등식 할 때 이렇게 했었죠. EA 플러스 2에 X 더하기 뭐 3A 플러스 B가 0이다. 자,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0이다 하면 이거 항등식으로 풀었습니다. 맞죠? 항등식이란 말은 x에 뭘 집어넣든 내가 이 식을 항상 고정적으로 풀려면 이 값이 0이 되면 돼요. 맞니? x에 뭘 들어가든 앞에가 0 들어가버리면 이거 계산 안 할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걸 0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럼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 얘기하겠죠. a의 마이너스 1을 2분의 1 여기 집어넣으면요, 봐봐, 일단 얘가 0이면 이가 통으로 0 됐어요. 그럼 얘도 0 돼야 되죠. 맞니? 그래서 a의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이게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고 b 값은 플러스 2분의 3입니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항등식을 구했거든요. 똑같습니다. 자, 봐라, 기울기에 관계없이 이 직선은 하나의 지점을 지나요. 그게 뭐냐? 자, m에 관계없이 라는 말은 얘가 0 돼버리면 돼요. 맞죠? 기울기 값이 100이 되든 0이 되든 마이너스 2가 되든 상관없잖아. 어차피 이놈이 0이야. 그래서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무조건 기울기에 관계없는 값이 나옵니다. 맞죠? 그리고 얘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다 날아가죠. 맞니? 맞아요. 그때 나오는 y 값은 무조건 뭐예요? 1이죠. 맞지? 자, x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y는 무조건 1이 나오더라. 그리고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면요, 아, 이 직선은요 몰라도 마이너스 1,1이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기울기가 m이 100이면 이렇게 나올 거고, 5이면 이렇게 나올 거고, 3이면 이렇게 나올 거고, 1이면 이렇게 나올 거고, 음수면 이렇게 나올 거고, 0이면 이렇게 나올 거고, 어차피 기울기가 뭐가 되든 간에 이 직선은 무조건 특이한 지점의 한 점을 지나게 돼요. 그 지점을 보고 우리는 정점이라고 합니다. 정점. 자, 정점. 정점이 뭐냐? 움직이지, 고정되어 있는 점이란 말이야. 움직이지 않는 점. 동점은 움직이는 점입니다. 그 나중에 동점에 관한 문제도 나올 건데. 자, 일단 정점. 자, 그래서 문제에서 나올 때 딴 거 필요 없고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져 있는 직선의 방식 구하라 하면 내가 이제 이렇게 구할 건데, 이게 뭐냐면, 아, 어떠한 직선이 2,1을 지난대요. 맞지? 기울기는 내가 뭐 m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식 어떻게 되냐면, 잘 봐, y는 기울기 m에 관계없이 항상 2,1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x-2 더하기 1 이렇게 적어요.
다시 이 집어넣었을 때 무조건 1이 나와야 돼. 왜? 기울기가 뭐가 되든 간에 얘는 무조건 2,1 지나거든요. 맞아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정점을 지나는 어떠한 특이한 지점을 정점으로 하는 직선을 구할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적어야 돼. 자, 기울기가 봐봐. 기울기가 3이고 1,4를 지나는 직선의 방식 구하래요. 그러면 내가 C는 이렇게 적어요. Y는 기울기가 3이랬고 1,4 지난다니까 이렇게 적으면 돼. 왜? 1 집어넣어서 0대기 만들어주고 Y 자동 4 나오니까. 이거 풀면 얼마 나와요? 3X 플러스 1 되거든요. 맞아요. 이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3이랑 4 붙으면 3X 플러스 1 되죠. 이거요. 기울기가 3이고 X에 1 집어넣으면 무조건 4 나오죠. 맞지? 당연히 2 집어넣으면 다른 값도 구할 수 있어요. 맞니?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직선을 찾는 거야. 다시 기울기와 Y절편으로도 구할 수 있고 기울기와 특이한 한 정점을 이용해서 직선의 방식을 구할 수 있는데 얘는 의미가 없고요. 얘를 알아야 되죠. 얘만 알면 얘는 자동됩니다. 얘 이용하면 얘도 식도 금방 나오죠. 왜냐하면 Y절편 봐봐. 기울기가 2예요. 기울기가 2고 Y절편이 2래. 그러면 Y절편 2라는 말은 0,1을 지난단 말이거든. 맞아요? 그럼 식 어떻게 만드냐면 Y는 요걸로 풉니다. 기울기가 2고 0,1을 지나니까 X 빼기 0 더하기 2예요. 이거 풀면요 Y는 2X 플러스 2 되죠. 맞지? 그래서 기울기가 주어지고 Y절편이 주어졌던 거는요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실컷했기 때문에 잘 안 나옵니다. 나오면 땡큐고. 그 다음에 정점이 주어졌다는 거는 무조건 할 수 있어요. 알겠니? 정점을 지난다. 자, 그 다음에 두 점을 지난다 라고 나와요. 두 점을 지나는 거는요 기울기가 안 좋죠. 일반적으로 봐봐. 일반적으로 무조건 너가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는 기울기 하나와 점 하나가 있으면 돼요. 직선은 딱 그게 끝이야. 기울기와 점만 있으면 끝나버립니다. 근데 그걸 기울기로 안 보여주죠. 자, 기울기를 안 줄 때는요 기울기를 구해야 되겠지. 맞지? 그거를 뭘로 주냐 하면 두 점으로 줍니다. 자, 아까 쌤이 적어줄 때 기울기는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라 했어. 잘 봐라. 1,2와 3,5가 있어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요 일단 하나죠. 여기 1,2와 3,5 두 점을 지나는 직선 하나예요. 맞죠? 맞니? 그럼 이 직선 구하래. 그럼 이 직선 구하려고 하면 제일 좋은 거는 기울기하고 한 점이야. 맞죠? XL편, YZ편 줘도 되고. 근데 지금 YZ편도 안 나왔고 기울기도 안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 아까 했던 기울기와 정점으로 구할 건데, 자, 기울기부터 구합니다. 기울기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에요. 이 말은 X가 얼마만큼 변할 때, 2만큼 변할 때 Y가 얼마만큼 변했냐? 를 묻는 거야.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뒤에서 앞으로 빼면 되죠. 3 빼기 1 분의 5 빼기 2가 돼. 맞니? 그러면 기울기는 3 빼기 1분의 5 빼기 2니까 2분의 3 나왔어요. 그럼 이 직선은요 무조건 y는 2분의 3x로 시작합니다. 맞죠? 그리고 어떤 특이점 정점을 지나잖아. 뭐 1,1을 지나든 3,5를 지나든. 그래서 1,1을 지난다고 내가 식을 적어버리면 x-1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맞니? 또는 y는 2분의 3에 3,5를 지난다고 가정해버리면 x-3 플러스 5 이렇게 돼요. 어차피 이걸로 푸나 이걸로 푸나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식은 똑같아요. 알겠지? 풀어보면 마이너스 2분의 3에다가 더하기 2 했으니까 이거 2분의 1 돼야 되죠. y절편. 맞죠? 이거 풀면 마이너스 2분의 9에다가 5 더하면 이것도 2분의 1 돼야 된다. 맞죠? 어차피 똑같은 식이라면요. 그냥 아무거나 써도 돼.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제일 중요한 거는 특이한 정점과 기울기를 이용해서 직선을 식 구하는 겁니다. 기울기 구하는 거는 두 점 나왔을 때 기울기 구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뺀 거, 분해, 뺀 거 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딴 거 없어요. 정점과 기울기를 이용해서 식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네 번째, XL편과 YZ편이 주어지는 직선의 방식인데요. 그냥 요거는요, 아, 이렇게도 되구나 정도 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네, 문제 풀 때 이렇게 푸는 애 넣었거든요. 당연히 내가 푸는, 아, 이 방법으로도 되고 난 이거 확실하게 아니까 요것도 공부해야지 계속 풀어도 되지만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풀어도 돼요. 그리고 이거 모른다고 해서 절대로 문제 못 푸는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돼요. X편과 Y편이 주어지는 직선의 방식은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 이렇게만 알고 지나가시면 돼요. 써먹진 않을 겁니다. 내가 지금 당장은. 당연히 나머지 거에 대한 익숙함이 되면 밑에 걸러서 한 번씩 풀어주겠지만. 됐죠? 안 그래도 하기 어려운 거 두 개 다 하락하면 힘들죠. 하나만 해도 충분하다. 자, 그 다음에 X축에 평행하고 Y축에 평행하고 수직이고 이런 문제. 이것도 실제로 중학교 2학년 때 나왔던 겁니다. 근데 봐봐. 자, 하나만 빨리 끝냅시다. 이거 이제 우리 어느 정도 아니까. 봅니다. 자, 내가 요건 2라요. 자, 2점 좌표 읽어볼래요? 2점 좌표 뭡니까? 0,2죠? 다 알죠? 민준이 아나? 자, 요 점 좌표 뭔데요? 1,2. 이 점 좌표는요? 그러면 이렇게 됐네. 잘 봐라. 요거 구해볼게요. 쌤이 요거 0,2고요. 얘는 2,1이야. 그냥 아무거나 잡은 거야. 그러면 기울기 구해봅시다. 직선의 방식 구해야 되니까. 됐지? 기울기 구해봅시다. 자, x에서 x 빼면 얼마 돼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죠. 맞니? 기울기 얼마인데요? 빵이죠. 분자가 빵 되면 무조건 다 빵입니다. 그러면 아, 얘 기울기 0이니까 y는 0x로 시작하겠죠. 맞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아무 정점이나 잡읍시다. 뭐 0,2잖아. 또는 뭐 2,2 해도 됩니다. 뭐 2,2로 가면 x-2 더하기 1이 되나? 아까 내가 정점 구할 때 이렇게 구한다 했잖아. 맞지? 자, 그러면 어차피 0이랑 이놈이랑 곱해봤자 이거 다 날아갈 거야. 그럼 뭐만 남아요? y는 2. 이게 직선의 방식이죠. 근데 이거를요 이런 식으로 구하는 미친놈 없어요. 그럼 어떻게 구한다 이제? 잘 생각해봐. 쌤 얘는 0,2고 얘는 1,2고 얘는 2,2고 얘는 3,2고 쌤 이놈들의 규칙은 y값이 다 2예요. 그래서 그냥 y는 2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다시 쌤 이 점 좌표는요 1,1이죠 이 점 좌표는요 1,0이죠 얘는 1,2고 맞니? 자, 그러면 이 직선은 어떻게 구하냐? 기울기 구해보자 이거죠. 자, 얘가 1,0이고요. 얘는 1,1이에요. 기울기 구합시다.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 맞지? 자, 풀면 뭐 나와요? 분모가? 0. 이거 뭐 나와? 0. 이거 뭐 나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1 빼기 0, 1. 그러니까 분모가 0인 숫자는요. 실제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구할 수가 없어요. 무한대라고 합니다. 무한대. 그래서 엄청나게 큰 수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따로 구하지 않습니다. 아, 그냥 기울기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얘들의 규칙이 뭐예요? x값이 다 1이죠. 따라서 이 직선도 우리는 x는 1이라고 부르는 거죠. 알겠니? 그래서 이걸 보거든요. 이러한 직선들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아, 함수 자체 식이 x가 있는 1차 함수가 아니고 2차가 있는 2차 함수도 아니고 상수만 있다 해서요. 이런 함수를 보고 우리는 상수함수라 불러요. 자, 상수함수에 관한 거는 2학기 때 좀 더 하기로 하고 일단 아, 요렇게 생겨먹은 직선도 있구나. 됐어요? 요렇게 생겨먹은 직선도 있구나 정도만 알아놓으면 돼요. 그러면 봐봐, 요 직선은요 x는 a예요. 그럼 요거 보고 읽으면 되죠. 얘는 x축의 수직이죠. 맞죠? y축의 평행이죠. 얘는요, 얘는 y축의 수직이고 x축의 평행이죠. 맞지? 그래서 앞으로 판단할 때 어떻게 하냐, 수직만 찾아요. 수직 어디 없노? 수직이 안 나왔노? 자, y축에 평행하다는 말은 x축에 뭐하다 말이야? 수직이란 말이거든요. 맞죠? 자, 수직이란 말 나오면 그때 그 문자가 x는 이렇게 시작해요. 이거 x축에 평행하다는 말은 y축의 수직이란 말이거든요. y축의 수직이니까 이 식은 y는으로 시작합니다. 수직이란 문자를 그대로 갖다 넣으면 돼요. 그리고 상수 숫자 하나만 딱 집어넣으면 돼요. 자, 그러면 봐봐, 하나만 더. 우리 y축을 보고 우리 뭐라 부를 수 있어? y축은요 모든 x좌표가 뭐로 나옵니까? 0이죠.
0, 얼마, 0, 얼마. 따라서 y축을 보고 우리는 다르게 적으면 뭐라고 할 수 있어? x는 0. x축을 보고는 우리 다르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모든 y 좌표가 0이니까 y는 0. 알겠니? 이렇게도 있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 금방 나왔네. 똑같은 말입니다. 수직. 수직 나오면 x는으로 시작한다고. y축의 수직 나오면 y는으로 수직. 그 y는으로 시작합니다. 그냥 이게 다예요. 자, 그 다음에, 봐봐. 아까 쌤이 식 적었을 때요. 막 아까 예를 이런 거 적었죠. y는 2x 마이너스 4 이런 거 적었죠. 뭐 2x 플러스 4. 맞죠? 이렇게 적어 놓으면 1차 함수의 형태예요. 일반적인. 우리는 직선이라고도 하는데, 일단. 자, 1차 함수의 형태인데, 이거를요. 이거 넘어오면 2x 마이너스 y 플러스 4. 는 0으로 바꿀 수 있죠. 맞아요. 일반적인 y는으로 시작하는 걸 보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함수라고 부르거든요. 됐니? 근데 는 0으로 나타난 걸 보고 우리는 보통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맞죠? 그래서 방정식과 함수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왕만 하면 방정식이 됐다가 함수도 되니까.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때 이걸 보고 우리는 아,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형태다.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됐어요? 그냥 알고만 지나갑시다. 자, 문제 바로 볼게요. 문제 봅니다. 자, 빠르게 한번 봅시다. 쌤, 마이너스 4,2와 6,8을 이은 성분의 중점을 지난대요. 다시, 마이너스 4,2가 여기 있어요. 마이너스 4,2와 6,8을 이은 3분의 중점, 요 점을 내가 M이라고 해볼게요. 이 중점을 지나는 직선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래. 자,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으로 나온대요. 됐니? 자, 문제에서 지금 다 해줬어요. 내가 아까 얘기했지. 직선을 구하려면 기울기랑 어떠한 그 개가 지나는 점 하나만 알면 돼. 맞죠? 자, 근데 문제에서 이거 기울기 얼마 나왔어요? 마이너스 3이랬죠? 맞지? 그리고 얘가 지나는 점 하나 알려줬죠? 문제에서 뭐라 했어요? 이놈과 이놈의 중점을 지난다며. 자, 우리 바로 전 수업에 뭐였어? 중점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두 점의 중점은 두 개 더하고 2로 나눈 값. 그러니까 6이랑 마이너스 4, 2죠? 2로 나누면 1, 8이랑 2 더하면 10, 2로 나누면 옵니다. 따라서 아, 쌤의 정점은 얼마네요? 1,5입니다. 맞아요? 이해됩니까? 그럼 직선 바로 구할 수 있겠네요. 자, 바로 구합시다.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요. 정점이 1,5야. 자, 그럼 식은 x 마이너스 1 플러스 5가 되겠죠. 맞아요? 1,5를 정점으로 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입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8이 됩니까? 맞아? 여기 답이죠. 계속 얘기하는 이게 다야. 알겠니? 직선의 기본 형태는 이게 다라고요. 당연히 직선을 구하는 것들은 이거보다 어려워지겠죠. 근데 기본은 할 수 있어야지. 두 번째 봅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을 지나고 정점 대로 구성했죠, 지금?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30도래요. 자, 내가 아까 얘기했어요. 기울기와 점만 알면 끝난다고. 근데 문제에서 점 하나 줬잖아. 맞죠? 근데 기울기는 안 줬죠. 맞지? 지금 문제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x축과 이루고 있는 양의 크기가 30도다라고 돼 있어요. 맞니? 자, 요거는요. 지금 잠깐만 잡아놓으면 됩니다. 우리 다 했던 거죠.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내용에 삼각비라는 파트가 있었고요. 삼각비에서 직선과 연관된 식에서 이런 게 있었어. X축과 이루고 있는 양의 각도를 탄젠트 값에 집어넣으면 그 직선의 기울기가 된다. 라고 했었어. 왜 그러냐면, 봐봐. 아, 왜 이래, 이거. 자, 미안해. 자, 일단, 이렇게 돼있죠. 봅니다. 자, 얘는, 이러한 삼각형이 있죠.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끈 거야, 직각삼각형. 됐죠?
근데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라는 게 기울기라 했잖아 내가. 맞죠? 기울기는요, 쌤, 이 점에서 이 점의 기울기는 봐봐, 1,1과 3,5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냐 하면, 삼각형 만들어서 x가 얼마 변할 때, 2로 변할 때요, y값이 얼마 변해요? 4로 변했죠. 맞죠? 그래서 2분의 4라고 해서 기울기는 2야. 맞니? 3 빼기 1분의 5 빼기 1이니까. 맞지? 그러면 이거분의 이각이 지금 뭐가 돼버려요? 기울기가 돼버리잖아. 근데 직각삼각형에서 각도가 나왔을 때요, 이거분의 이거한 걸 보고 우리는 탄젠트라고 부르죠. 맞지? 그래서 이 식은 탄젠트 30 자체가 뭐가 돼버린다? 기울기예요. 기울기. 다시 x축과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도를 탄젠트에 집어넣으면 그 직선의 기울기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x축과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의 크기가 30이다. 아, 이거 쌤이 문제에서 지금 기울기 줬어요. 뭐라고요? 탄젠트 30으로. 자, 탄젠트 30 다 기억나죠? 맞지? 탄젠트 30 얼마야? 3분의 루트 3이죠. 자, 일단 그래서 기울기는 얼마예요? 3분의 루트 3입니다. 그럼 다 끝났다 봐. Y는 3분의 루트 3, 이게 기울기래. 맞죠? 기울기 나왔고 정점이 나왔어요. 뭐라고? 마이너스 2코마 마이너스 루트 3. 때리마. 자, 그러면 X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3 되겠죠? 마이너스 20으로 넣었을 때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와야 되니까. 이해됩니까? 맞아요. 정점과 기울기를 알 때입니다. 단, 기울기를 눈에 안 보여준 거고 정점을 눈에 안 보여준 문제입니다. 그냥. 맞죠? 구하기 쉽게 만들어놨고 요거만 풀면 되죠. 자, 3분의 루트 3x. 자, 요거 풀면 3분의 2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정리하면 3분의 루트 3x 마이너스 3분의 1 루트 3. 요게 직선이 되겠죠. 됐어요? 되겠니? 다시 얘기한다. 딱 두 개만 알면 되지. 기울기를 구할 수 있고 점 하나만 알면 돼. 됐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거만 알면 된다 했다. 그 다음 문제 보겠어요. 자, 우리 어차피 뭐 2교시 때 문제 정리했어야 될 거, 그게 4문점과 외문점이었잖아. 맞지? 또 나오니까 또 봅시다. 자, A와 B가 있는데 이 AB를 3대2로 내분하는 점이래요. 일단 내분하는 점부터 구해봅시다. 3대2로 내분한대. 그러면 쌤이 3대2예요. 자, 내분하는 점을 쌤이 그냥 잠깐 P라고 합시다. 그러면 내분점 P는 어떻게 보여요? 3 더하기 2. 맞나? 네. 자, 3 더하기 2입니다. 그 다음 곱하자. 얼마? 6. 6. 곱하면요? 14. 더해야 되죠. 곱하면 마이너스 24. 곱하면 마이너스 6. 이것도 더해야 되죠. 맞지? 그럼 내분점 P 좌표를 구할 수 있어요. 자, 5분의 24. 5분의 마이너스 30이니까 마이너스 6. 맞니? 자, 이 P점 구했어 지금. 당연히 앞에 거 모르면 또 꼬이겠죠? 자, 이때 이 P점과 4, 마이너스 6. 이 점과 5분의 2, 5,2를 지나는 직선의 방식 구하래. 그럼 일단 점은 두 개 나왔지. 그럼 아무거나 써면 돼, 맞지? 정점은. 이제 뭐만 구하면 돼? 기울기. 맞니? 기울기 어떻게 구한다? X가 변화된 거 5 빼기 4. Y가 변화된 거 2 더하기 8이죠. 얘에서 1 빼면 플러스로 바뀌니까. 맞아요? 맞죠? 이게 머리가 너무 좋으면 이게 암산이 자동돼가지고 이런 경우도 생겨요. 자, 그러면 2 빼기 빼기 6 하면 2 더하기 6 되잖아. 맞지? 니 공감 못하나? 공감 못해? 하지, 가끔씩 그러지? 자, 봅니다. 자, 이거 얼마 나와? 8 나옵니까? 맞니? 이거 지금 기울기 얼마 나왔다는 거야? 8 나왔다는 거야. 그럼 10 끝났네. Y는 자, 뭐 하면 돼? 8에 정점 뭐 적을까요? 아무거나 적어도 되죠? 자, X-5 더하기 2. 됐어요? 계산합시다. Y는 8X-38입니까? 맞아요. 이렇게 된다. 간단합니다. 맞죠? 자, 3번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졌대요.
이딴 거 필요 없죠? X절편, Y절편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무조건 우리는 뭐만 알고 있으면 돼? 점만 알고 있으면 돼요. 맞니? 자, 우리 X절편을 보고 뭐라 부르죠? 6,0 이렇게 하죠. Y절편을 보고 뭐라 그래요? 0,-2라고 좌표를 만들 수 있죠. 맞지? 그럼 이 두 점을 이용해서 직선 만들 수 있다 없다? 있죠. 두 점 알면 기울기 알고 점 하나 알고 아무거나 쓰면 되니까. 맞지? 그리고 직선 만든 다음에 그 직선에 얘를 하나씩 대입하면 다 구할 수 있다. 맞죠? 기울기부터 가자. 기울기는 0에서 6 빼면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에서 0 빼면요? 마이너스 2. 3분의 1입니다. 그럼 직선의 식은 또 간단해지겠네요. y는 3분의 1에 자 점점 아무거나 씁시다. 요거보다 여기 더 낫죠 실제로. y절편 나오면 그냥 바로 숫자가 나올 거니까 굳이 한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y는 3분의 1x 마이너스 2입니다. 맞아요? 네. 1에 6 집어넣으면 0도 나오잖아. 그럼 이제 이거 하나씩 대입하는 거죠. 이거 여기도 한번 대입하고 얘도 여기 한번 대입하고 자 여기 a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온대요. 자 마이너스 1은 3분의 1a 마이너스 2 맞나? 정리합시다. 넘어가면 플러스 1은 3분의 1a 아 a는 얼마다? 3이다. 두 번째 4,b로 집어넣읍시다. b는 3분의 4 빼기 2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죠. 맞죠? a 갖고 있고 b 갖고 있고 두 개 또 곱하래요. 답은 마이너스 2죠.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죠. 대입하고 정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지금 뭘 구하는 거? 요거를 만들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지. 맞지? 요거 만들려고 하면 기울기가 필요하고 어떠한 점이 필요하고 점은 문제에서 보통 주니까 기울기만 구할 수 있으면 돼. 그 기울기는 x의 증가량 또는 y 증가량 또는 x축과 이루고 있는 각이 나온다면 탄젠트 값으로 구할 수 있다. 이게 지금까지 수업한 내용이죠. 자 봅니다. 똑같이 나왔죠. 일단 봐봐. 문제에서 어떠한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이 하필 이 점을 지난데 점점 줬습니다. 지금 맞죠? 근데 그 직선은 얘와 얘를 지나는 직선과 평행하대. 자 직선이 평행하다는 말은 얘가 이렇게 지나고 있으면 얘도 이렇게 지나고 있겠죠. 맞지? 평행하다는 말은 기울어져 있는 정도가 같다. 기울어져 있는 정도가 같으면 기울기 값은 같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거 두 개를 지나는 직선은 구할 필요가 없죠. 이거 두 개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만 필요한 거지 나는. 맞죠? 기울기 구합시다. 5 빼기 1, 4. 맞나? 네. 7 빼기 3, 4. 기울기는 또 1이네요. 그럼 식 끝났죠? y는 기울기 1에 2점 지난데 정점이. 그럼 뭐 하면 돼요? x 플러스 1 플러스 2죠. 맞니? 식은요? y는 x 플러스 3. 답이죠. 됩니까? 그 다음 또 봅니다.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대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돼 있죠. 맞죠? 이제 6% 나가면 너무 빨리 끝나네. 자, 세 점이 3,2입니다. 맞죠? 1,-1 a,-2죠. 자, 한 직선 위에 있다는 거는 너무 티나나. 나도 이래 못해. 턱이 답답해가지고. 자, 한 직선 위에 있다는 거는 점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고 C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 치면 이렇게 있다 치면 A, B를 이용한 기울기나 B, C를 이용한 기울기나 A, C를 이용한 기울기나 다 기울기 값은 뭐하다? 같아야 되죠. 한 직선 상에 있으니까. 맞죠? 맞니? 네. 자, 그래서 이거를 풀 때 기울기만으로 풀어도 되고요. 나는 조금 귀찮다 그래도 식구 하고 싶다 하면 이거 두 개 가지고 뭐 구한 다음에 식구 한 다음에 이거 대입하면 되죠. 그래도 됩니다. 맞죠? 자 나는 기울기를 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A, B를 가지고 만드는 기울기 구합시다. 자 1에서 3 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에서 2 빼면? 마이너스 4. 이거 기울기 2분의 3입니다. 맞죠? 그러면 B, C도 구해보자. A에서 1 빼면? A, 마이너스 1 분의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 빼면? 예를 들어 맞죠? 자, 요 값이 얼마다? 2분의 3이다 이 말이죠. 기울기가 일치할 거니까. 맞니? 분수 나오면 크로스로 두 개 곱하면 같죠?
얘가 마이너스 7이고 얘가 2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2. 얘랑 얘랑 곱하면 3a-3. 요거 넘어가면 2는 3a, a는 3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 좌표축과 자, 좌표축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라고 되어있죠. 자, 넓이에 관한 문제는요, 뒤쪽에 더 배우면 더 복잡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요 문제는 시험에 잘 안 나오죠. 안 나오는데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어차피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을 보고 우리는 뭐라 불러요? X절편 또는 Y절편이라고 부르죠. 맞지? 그래프만 그리면 끝납니다. 자, 이거 X절편 구해볼까요? X절편 어떻게 구해요? Y에 0가면 되지? 네. 자, Y에 0가면 다 날아가요. 그럼 얘랑 얘랑 같아야 되나? 네. 맞죠? 그럼 X는 얼마입니까? A죠, A. 4로 약분 하면 A죠. 맞지? 그러면 X절편은 A예요. 자, Y절편 구해볼까요? Y절편은 어디에 0 넣는 거야? Y절편은 어디에 0 넣어야 돼요? X에 0 넣으면 되지. 그럼 AY랑 4A랑 맞대. 그럼 양변에 A로 약분하면 Y는 뭐 돼버려? 4. 맞죠? 그러면 얘 직선은 뭔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생겨먹었네. 됐어요? 이때 얘가 원점과 X축과 Y축 이놈을 뭐로 하는? 꼭지점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이네요. 직각삼각형을 넓이를 6이라 한대요. 이 넓이 6이래요. 그럼 끝났죠? 밑변의 길이 얼마예요? A. 높이는요? 4. 그러면 A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 했더니 얼마 나왔다? 6 나왔단 말이죠. 맞지? A 3 나오죠? 뭐 이런 문제 됐습니까? 간단하다 이거. 다시 얘기하는데 조금만 더 집중해서 보세요. 지금 잘 보고 있는데. 지금 잘 보세요. 어? 뭐라고? 시끄러. 자, 봅니다. 자, A는 마이너스 2, 4, B는 마이너스 1, 2, C는 3, 4죠.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있다고 나왔어요. 자, 보세요. 문제에서 요 내용 알아놔야 돼. 점 삼각형이 이렇게 생겨버렸어. 이 점 A라 하고, 이 점 B라 하고, 이 점 C라 합니다. 맞죠? A는 마이너스 2, 4고요. B는 마이너스 1,2고요. C는 3,4예요. 자, 이때. 3,4. 자, 이때요. 문제에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반틈으로 쪼개래. 근데 그 직선으로 반틈을 쪼개는데 점 A를 지나는 직선으로 쪼개래요. 그럼 잘 봐. 이 넓이 반 쪼개려 그러면 그것도 한 점, 꼭 점 A를 지나면서 반 쪼개려 그러면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밑변에 중심을 지나면 되죠. 맞죠? 왜냐? 이렇게 꺼버리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으면 어차피 밑변과 높이는 둘 다 일정하잖아. 이 삼각형의 높이도 A고 이 삼각형의 높이도 A니까요. 맞죠? 이해됩니까? 자,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하래요. 결론은 이 문제 지금 뭐하고 있는 건데 기울기 찾아내라 이 말이죠. 직선의 방정식 구하라는 말은 점하고 기울기 찾아라 이 말인데 점은 줬잖아. 마이너스 2,4 지난다고. 맞지? 그러면 요 점 하나만 더 찾은 다음에 기울기만 구하면 끝나는 문제야. 맞아요? 자, 이 점 찾았습니다. 근데 이 점 우리 바로 앞에서 뭐라 했는데 중점이라 했죠. 자, 중점 구하자. 마이너스 1,2와 3,4의 중점 어떻게 나와요? 두 개 더하면 얼마야? 2. 2로 나누면? 1. 두 개 더하면? 6. 2로 나누면? 3. 맞죠? 와, 이것도 지금 쉬는 시간 안 준다고 거의 항의 수준인데 내가 이러다가 빨리 끝내고 빨리 보내주면 또 쉬는 시간 없어도 되지. 네. 뭐지? 자, 일단 이 중점 찾았어 안 찾았어?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찾았죠? 그러면 기울기 구하면 되네. AM의 기울기 구합시다. 기울기는요 D에서 앞에 거 빼면 마이너스 3이다. 얘에서 얘 빼면
1입니까? 네. 맞아요? 네. 어,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1 나왔네요. 그럼 다 끝났다. Y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자, 정점이 뭐예요, 지금? A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 또는 이걸로 하면 됩니다. 아무거나 해도 되죠. 자, 문제에서 나와보려고 합시다. 그러면 X 플러스 2 플러스 3입니까? 네. 정리하면요. 마이너스 3분의 1X. 요거 풀면,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4.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10이야. 마이너스 2 붙으면 10. 10. 그래서 답은 이렇게 생겼죠. 됩니까? 네. 그 다음, 오른쪽 그림과 같이 마르모가 있어요. 얘도 쉽다. 왜냐하면, 이 식이 지금요, 봐봐. 어떠한 직선이 마이너스 1,1을 지난데, 정점이 마이너스 1,1이래요. 맞니? 네. 그리고 이 사각형 이등분하래요. 자, 평행 4변형급 이상의 도형들은 평행 4변형, 다음 배운 게 뭐였죠?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 이런 도형들은요 넓이를 2등분하기 가장 좋은 게 어디를 지나면 되냐면 대각선의 교점만 지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게 직선 아무 때나 꺼도 이 두 개 넓이는 같습니다. 알겠어요? 평행 4변형, 마름모, 직사각형, 정사각형은 무조건 성립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 문제에서 이렇게 돼있지. 마이너스 1,1 요게 지금 정점이죠. 요 점. 자, 요 점 지나면서 요 점도 지나야 되지 우리. 그래야 넓이 2등분할 거야. 이렇게. 맞아요? 그럼 이 넓이 이 넓이 같아진다고. 끝났네. 그럼 요 점만 찾으면 되네요. 근데 이 문제가요, 아주 친절하게 좌표까지 다 줬죠. 이거 지금 얼마나 돼요? 3,2. 3,2죠? 맞니? 실제로 이거 안 줘도 되죠? 왜냐면 너가 이 점하고 이 점 알면 이거 찾을 수 있잖아. 중점 이용해서. 맞지? 근데 이 문제는 쉽게 지금 3,2로 줬어. 그러면 결론 3,2와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라는 말이고 다시 돌아오면 기울기만 구하면 되죠. 점은 나왔으니까. 3에서 마이너스 1 빼면 얼마? 4. 4. 2에서 1 빼면 1. 1. 기울기 얼마인데요? 4분의 1. 정점은요? x 플러스 1 플러스 1 해도 되죠. 뭐 이걸로 해도 되고. 네. 맞니? 네. 풉시다. y는 4분의 1x 플러스 4분의 5. 5죠. 맞지, 예림아? 죽어가는 거 아마. 자. 그 다음 계수와 부호 직선의 개형 이래 되는데요. 이것도 별거 없는 게요. 우리 부호 지금 먼저 다 알거든. 봐봐 AX 플러스 BI 플러스 C 나오죠. 일반형에서 대한 그래프 모양은 일반형에서의 그래프 모양은 너가 찾기가 힘들어요. 지금은 안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뭘로 바꾼다? Y눈으로 바꿔주면 되죠. 자 천천히 해볼게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죠. 그럼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입니다. 맞죠?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예요. 그럼 내가 알 수 있는 거 이 직선의 기울기는요?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입니다. 그리고 Y절편은요? 마이너스 B분의 C죠. 맞아요? 자, 요거 가지고 푸는 거죠. 1번 한번 볼까요? 1번 AC가 0보다 크고요. BC가 0보다 크대요. 이 말 자체가 지금 무슨 말이죠? A와 C의 부호는 뭐하다? 같다. B와 C의 부호는? 같다. 맞나? 그럼 A, B, C 부호 다 똑같다는 말이에요, 이거. 생각해보면 되죠. A가 플러스면 C가 플러스고요. C가 플러스면 B가 플러스여야 돼요. 또는 A가 마이너스면 C가 마이너스여야 되고요. 얘가 마이너스면 얘도 마이너스 돼야 되죠. 그냥 부호가 뭔지는 몰라도 같다 다르다 말면 돼요. 맞죠? 자 그러면 A와 B의 부호는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럼 이거 두 개 붙으면 어떻게 돼? 플러스지. 곱하기나 나누기나 똑같으니까. 그럼 이거 두 개에 플러스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1번식의 기울기는 뭔데요? 음수 점수. 맞지? 그 다음 이 두 번째 Y절편 얼마인데요? 마이너스죠? 맞지? 그럼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봐라. X축, Y축 그려놓은 다음에 봐라. 기울기가 음수면 내가 아까 뭐라 했죠? 기울기가 음수면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그리는데
기울기가 음수라는 말은 감소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얘가 이렇게 내려오겠죠. 맞지? 그럼 직선은 이렇게 내려올 거야. 내려오게 하는데 y절편이 y축과 만나는 점이 어디다? 음수다. 그럼 내려올 때 이래 내려오면 안 되죠? 밑에 지나가게 내려와야 돼. 됐어요? 그럼 다 끝났네요. 몇 싸움이 지나요? 2, 3, 4 이렇게 지나겠죠. 이해됩니까? 네. 2번도 한번 해볼게요. 자, 2번 A 곱하기 B는 음수래요. 그 다음에 B 곱하기 C는 양수래요. 이 말은 두 개 곱한 게 음수란 말은 A, B의 부호는 다르다, 반대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B, C의 부호는 같다는 거죠. 맞지? 그러면 내가 여기서 알아야 돼. A, C의 부호가 뭔지를 판단해줘야 돼. 자, A가 플러스면 B는 마이너스고요. 맞니? B가 마이너스면 C는 마이너스죠. A, C의 부호는 다릅니다. 맞죠? 이걸로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A, C는 음수다라는 거 적어놓으면 제일 좋고, 당연히 마풀 해도 뿔뿔 나오기 때문에 성립해요. 자, 이래놓고 문제 보는 거죠. 그러면 쌤, 우리 이걸 알 수 있는 기울기는요? 기울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맞죠? 정리합시다. A, B 부호가 뭔데요? 마이너스지. 그럼 이거 마이너스에 이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뭐세요? 플러스 되죠. 자, Y절편 구합니다. Y절편은요 뭐돼요? 마이너스 B분의 C지. 네. 맞지? 근데 B, C의 부호가 같아요. 플러스란 말이야. 그럼 얘가 플러스면 얘는 뭐돼? 마이너스니까 3개 곱해도 마이너스 나오겠죠. 그럼 얘는 직선을 구하기가 쉽죠. X축, Y축 있으면 기울기가 양수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올라갈 거야. 단 Y축에 지날 때는 어디다? 밑에서. 그럼 직선 어떻게 꺼져요? 이렇게 꺼지겠죠. 맞지? 그래서 답은 제1사분면, 제3사분면, 제4사분면 이렇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네. 됐어요. 네. 그 다음 3번 3번 봅니다. 3번 보면 세 상수 A, B, C가 다음을 만족한대요. 만족할 때 똑같죠. 뭐 A, C가 양수고 B가 0이래. 자, 근데 이게 B가 0이면 어려운 게 없는 게 봐. A, C가 뿔뿔이잖아. 네. 맞지? 그리고 A, B는 빵이죠. B, C도 빵이죠. 네. 그래서 신경 쓸 필요 없어. 똑같이 갑시다. 기울기는요? 기울기는요? 빵. 어? 쌤이 빵 맞나? 빵 맞아요? 와. 다시 내가 아까 뭐라 했어요? 분모가 0이면 망한다. 맞아. 너가 구하는 식에서는 맞죠? 근데 지금 내가 구해보니까 분모가 뭐니? 0 나왔죠? 네. 맞니? 그러면 직선의 방식으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애초에 여기 집어넣어. 이거 B0이면요 뭐만 남아? 1 남나? 맞죠? 이거 풀면 x는 마이너스 a분의 c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x는 마이너스 a분의 c래요. 근데 아까 a, c의 부호는 뭐래요? 봐봐, 이게 수직으로 나오는 형태입니다. 일단 x는 했으니까 뭐해? x축의 수직이라는 거야. 알겠니? 아까 내가 얘기했죠? 자, A, C가 부호니까 뿔뿔이니까 얘 뿔뿔마 하면 뭐 나와요 이거? 마이너스 나오죠. 그러니까 아 X축의 수직인데 어디 지나면서? 음수 쪽에 지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수직 됩니까? 네. 그래서 아 얘가 지나는 사오면은 몇 사오면입니다? 제2사오면 제3사오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됐어요?